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입니다. 인공지능 개발의 신약 개발사죠. 슈레딩거가 인베스팅닷컴 거래량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. 도대체 이 거래량 얼마나 올랐을까요? 코로나 그 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 2월 달이 거래량이 약 한 4,760만 주. 그리고 3월 달이 코로나19로 주가가 내려앉으면서 약 한 150만 주. 그리고 4월, 5월 두 달은 각각 80만 주를 조금 상회하는 거래량이었습니다. 그렇게 보면 거래량 자체는 크지는 않죠. 하지만 6월에 70만 주까지 되었다가 지금 현재 7월 한 달이 다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110만 주. 서서히 거래량이 이제 그 침체되었던 거래량이 다시 회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 슈레딩거는 상장하기 전부터 빌 게이츠 되게 핫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슈를 모았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물리적 컴퓨터 회사, 즉 AI에 기반해서 플랫폼을 개발했거든요. 이 분석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이 높은 퀄러티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분자, 구조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신약을 개발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BT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워낙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신약 개발이 빠르게,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걸 회사에서 자랑하고 있는데, 이런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기가 뭐냐면은 인적 구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. 슈레딩거의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나누거든요.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신약 부분이 나누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의 연구 인력이 약 130명, 그 다음에 바이오의 신약 개발에 약 70명에서 200명의 연구 인력이 가지고 있는데, 이러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상대적인 기업들보다도 높은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고, 이러한 영업들이 실적이 나면서 주가 시장에서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제약회사하고 좀 틀린 타입이죠. 이 회사 자체가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이 회사는 유명 제약회사와 그 손을 잡고 공동 그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 지원을 하는 거죠.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뭐 길게는 10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, 신약 개발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이 회사가 상당히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회사는 그 앞서도 간단히 말씀 나왔습니다만, 이 회사의 그 투자자들이 빌 게이츠 부부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쇼가 지금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, 또 하나 유명한 것은 테슬라 주식을 약 한 160만 주 이상 갖고 있는 롬바로니. 또 이 회사의 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어프로치가 어느 정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쪽으로 봐야죠. 이 슈레딩거 설명을 들으니까 한 손에는 바이오, 한 손에는 뭐 소프트웨어, 이렇게 양손에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게 나스닥 상장한 지 5개월 만에 500% 상승, 이거 실화인가요? 네. 네. 실적은 또 어떤 상황인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 3년 동안 연평균 약 한 24%의 매출액이 늘어났고,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회사의 작년도 매출이 얼마냐면 총 약 그 8,550만 달러였는데, 그 중에 그 소프트웨어가 6,670만 달러였고, 따라서 78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반면에 신약 부분은 1,880만 달러였는데요. 저희가 주목할 것은 지금 그 슈레딩거 같은 경우 지역별로 참 그 안배가 잘 되어 있는데요.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매출 비중이 56%고, 유럽이 20%, 그 다음에 일본이 17% 되어 있고요.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빅10 그 제약사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28%. 이 한 곳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그 매출 비중이 5% 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별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객별 이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좀 적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K바이오도 만만치 않습니다. 국내 견적볼 만한 기업도 어디가 있을까요? SK바이오팜이 드디어 7월 2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. 일단 더블에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거든요. 그 후에도 이틀 연속 상을 나가가지고 3일 연속 상을 갔습니다. 그래서 7월 7일 날에는 최고가인 약 26만 9,500원을 기록했고요. 아무리 아직 신약이 아직 그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년 적자거든요. 따라서 매년 한 1,00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,
그다음 뇌전증 치료제도 국내 증권사가 보는 만큼의 성장성은 없다라고 약간 그 좀 그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좀 더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셀트리온이죠. 근데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은 복제약 제조업체입니다. 그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개발에 들어간 비용, 그다음에 연구 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특허를 주죠.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. 보통 한 20년으로 보죠. 근데 20년이 그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약은 누구든지 어느 회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라고 하거든요. 복제약이라고 그렇죠. 해서 저희 한국의 셀트리온이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 굴지의 회사입니다. 이런 그 특허 기간, 그 보호 기간이 끝나는 유명 신약에 대한 복제약 그걸 1년에 한 번씩은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셀트리온의 시장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슈레딩거의 리스크 요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2월 달에 IPO를 한 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심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, 단기적으로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8월 4일 날 그 확약 물량이 풀리는데, 현재 기준에서 슈레딩거의 그 총 주식 수는 약 6,630만 주인데, 8월 4일 날 풀려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약 1,188만 주거든요. 근데 제가 2월 달에 IPO 했을 때 주가가 17달러였고, 최근에 오늘 그 종가가 20일 종가가 87.55달러이기 때문에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. 네. 따라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, 문제는 과거 10일 평균에서 해서 이 하루 평균 거래량이 86만 주인데 약 1188만 주에 만약에 물량에 나오는 걸 가정하면은 하루에 다 안 나오겠지만 네. 이 물량이 결국에는 시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, 이 슈레딩거를 보게 되면은 다 좋다는 거예요. A부터 Z까지.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, 그다음 회사의 사업 구조도 좋은 게 바이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해가지고 기존의 전통적인 신약 개발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고, 이와 같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부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부채 비율을 봤는데 부채 비율이 거의 없어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을 보더라도, 영업 이익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향후 6년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재무 상태가 상당히 건전하고,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이 회사를 제2의 테슬라라고도 또 칭합니다. 방송 보시면서 슈레딩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.